아이고, 지아 조심해, 조심해, 조심해. 다 들었어요. 아유, 괜찮아. 요새 핸드폰은 방수가 잘 돼서 물이 들어가도 괜찮아요. 아유, 꺼야겠다. 드라이로 말려야 되나? 혹시 잠깐만, 응? 네. 다리 언니 오면 전해줘. 어? 다리 언니 말고 아무한테도 주면 안 돼. 혹시 저 언니 없어? 민들레? 당신 죽었잖아. 그때 병원에서. 근데 어떻게? 죽은 우리 형의 쌍둥이 동생. 어? 쌍둥이? 그러니까 당장 꺼져. 빌어먹을 우리 집안 왼수가 여길 왜 찾아와. 아주 민들레라면 치가 떨리는구만. 어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당신 형이 죽기 전에 혹시 뭐 수첩이나 핸드폰에 남긴 거 없어요? 나 그거 찾아야 돼요, 제발요. 그딴 거 없어. 설령 있다 해도 내가 당신한테 그걸 왜 줘야 되는데? 어? 데이트요? 아 거기서요? 네, 알겠어요. 데이트? 저기, 오빠, 나 오늘 뭐 먼저 가도 될까? 누구랑 데이트하는데? 아주 좋은 사람. 그럼 나 먼저 간다. 이따 집에서 봐. 너도 이제 시집 가야지. 싫어요. 저 손 안 볼래요. 혹시 저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해서 그러세요? 불편하면 내 딸 하자고 했겠어? 어머니. 올 때가 됐는데. 잠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나와. 오빠. 좋아해. 뭐? 너 좋아한다고. 그래, 미쳤다는 거 알아. 말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. 네가 지금 부담스럽고 놀란 것도 아는데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되는 걸 나더러 어쩌라고. 오빠만 고마워. 하지만 어머님, 아버님한테 상처 드리게 될까 봐 나 겁나.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. 저 답답이 정말. 왜 저렇게 착해 빠져가지고. 사수 씨, 여긴 혼자 왜 왔어요? 왜 이렇게 늦었어? 기다리고 있었는데. 양다리? 당신 진짜 이름이 양다리야? 결국 다 말해버린 거야? 내가 그렇게 빌었잖아.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했잖아! 당신 죽여버릴 거야. 다 끝났어, 양다리. 이제 그만 포기해. 왜 그랬어! 그러게, 이런 꼴 당하기 전에 그만두라도 내 준 거 들었어야지. 자, 이제 네가 저지른 짓 벌받으러 가야지. 사주씨, 나 한 번만 도와줘.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. 뭘 더 설명한다는 거지? 우리 결혼했잖아. 내 남편이잖아, 당신. 그럼 내 편 돼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나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당신 편? 내가 왜? 난 당신이 세라박이든 양다리든 사람이든 귀신이든 관심 없어.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 부모님이 알게 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. 미국에서 당신이 저지른지 모른 척 해줄 테니 우리 결혼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해. 안 돼. 세주 씨, 안 돼. 나 이렇게 버리면 안 돼. 안 된다고! 이봐요. 이봐! 뭐 이래? 야, 빨리 가서 문 좀 가져와. 빨리 가. 그냥 차라리 죽어버릴래. 죽든 말든 신경 쓸 일 아니지.
독한 기집애. 죽은 거 아니야? 야, 왕 거야? 아, 죽었나 봐. 어떻게 가란 소리 못 들었어? 가라고! 당신 미워해야 할 사람 따로 있어! 나도 피해자라고! 관심 없으니까 꺼져! 당신 형 사고사 아니야! 다살이야! 뭐? 당신 말처럼 착했던 당신 형 꼬드겨서 스토커로 사주한 사람 따로 있어! 그 여자한테 이용당하다 죽은 거라고! 이래도 관심 없어? 형물건이라 건 다 불살라버리고 이것밖에 없어. 이건 형이 1년 동안 지냈던 병원에서 보내온 택배인데 버린다는 거 깜빡했어. 반지네? 비싸 보였는데. 대박사 끝났어. 들레 씨, 지금 어디야? 회장님! 잘못했습니다.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. 짐 싸서 나가라고 했잖아! 어디서? 당장 끌어내. 회장님 안 돼요. 저 못 나가요. 안 나가. 회장님. 들었지. 미쓰리 지금 완전 개꼴났어. 이 좋은 관계만 아주 실시간으로 봤었어야 되는데. 아, 아까워. 빨리 우리 집으로 와. 아, 안 돼요. 안 돼요. 회장님 저 못 나가요. 안 나가. 회장님. 혹시 피수 씨 응? 이거 알아요? 이 반지? 아니, 이게 왜 그놈한테 가 있는 거야? 어? 이거 이계아 반지죠, 맞죠? 아니, 이거 새우 엄마 거야. 어쩐지 이계아가 그동안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지 좀 궁금했는데. 우리 죽은 올케 폐물로 사주하는 돈으로 썼단 말이야? 이계아, 이거 미친 거 아니야? 자는 척 그만하시고 일어나시지. 고작 몇 분 물에 있었다고 사람 안 죽어. 물 올려. 네, 사모님. 뭐 하는 겁니까 지금? 비켜. 내가 좋은 구경 시켜줄 테니까 보기나 해. 진짜 의식이 없는 건지 쇼하는 건지 대본에 알 수 있거든. 아니, 이거 놔! 그만해요. 어떻게 사람한테 뜨거운 물을? 당신 미쳤어? 어차피 이한우는 내 거야.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. 난 내가 못 가지면 망가뜨리는 버릇이 있어서. 왜? 끝까지 버텨보지 그랬어? 이 요망한 것 같으니 이거 당장 끌어내! 안 돼! 세수 씨 나 좀 살려줘요. 내가 뭐든 할게. 당신한테 평생 잘할 테니까 저 여자 좀 말려줘. 가만히 보지만 말고 뭐든 하란 말이야! 환자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? 경찰 부르기 전에 그손 나요. 왜? 나 지금 바빠. 엄마 쫓겨났어, 세준아. 네 와이프 데리고 당장 집으로 와. 뭐? 그 여자 조심해야 돼요? 절대 믿어선 안 돼요? 네. 자, 내 말 갖다 놔. 알았지? 예, 어? 예. 어머. 고급스러워. 어머, 이게 내가 아끼는 건데. 이건 내가 새우 엄마한테 선물한 반지랑 똑같은 건데요? 혹시 그 반지 아직도 갖고 있어요? 그럼요. 자, 여기요. 어? 왜 반지가 그대로 있지? 반지, 목걸이, 귀걸이, 팔찌, 브로치까지 다섯 개가 세트예요. 귀한 사파이어로 특별 주문한 거라 제작할 때 번호도 매겼어요. 번호요? 이건 다 가짜야. 이계화가 진짜 어딘가로 다 넘기고 가짜를 넣었던 게 틀림없어. 진짜 보석 다섯 개 다 누구한테 어떻게 쓰였지? 뭐해 빨리 와! 내가 아주 기막힌 거 들려줄게. 기다려봐. 자, 봐.
잠깐만. 야, 기가 막힌 게 뭐야? 여기 방금까지 있었는데? 엄마! 세준아! 어떻게 된 거야? 엄마, 민들레한테 당했어. 회장님이 민들레 그 여자한테 속아서 날 내쫓았다고. 뭐? 네 엄마 지금 어딨어? 지금 당장 연락해서 이 상황 해결하라고 해. 사돈 어려워서라도 네 엄마 말이라면 틀림없이 들어주실 거야. 우리 엄마가 뭘 어떻게 해결하라고요? 그것까지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해줘야 돼? 파티를 열든 미국에서 네 아빠를 부르든 내가 다시 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뭐든 해보란 말이야! 너 왜 아무 말도 못해? 뭐든 하라니까! 내가 널 왜 며느리로 들였는데 이럴 때 니네 집안 뺏지 한번 써보자고! 그래, 그럼 되겠네. 엄마 말대로 당신 처갓집백 한번 제대로 써봐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못하는 게 없는 분이잖아. 세라, 지금 뭐 하는 거야? 도와달라면서요. 저도 어머님이랑 같이 있을래요. 내가 그 사람을 떠나야 모든 게 다 행복해진다. 환승 씨, 다시는 안 만날 거야. 구세경이 그러라고 협박했지? 양심도 없는 건. 너 오늘 나한테 좀 맞자! 야, 뭐 하는 거? 야, 미쳤어? 야, 이거 안 나? 난 잘못한 거 없어. 죽은 집딸 핑계로 남의 남편 뺏어서 사랑놀이 한 건 김은양이야. 왜? 또 머리 치잡게? 그래, 잡아봐. 어디 쌍스럽게 한 번도 잡아봐! 그래! 잡아! 어디 잡게 말해! 야! 쉬는데 이러면 안 돼요. 이거 나요. 나쁜 사람이에요. 아, 아줌마. 질서. 질서를 지켜. 에이, 말리는 거 맞아. 맞지. 아이, 그럼 당연히 말리죠. 아, 뭐 이상한데. 아! 아! 뭐야 이게? 숟가락도 없이? 인도식이야. 손으로 먹어. 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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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다. 꼭 오른손으로 드세요, 미쓰리. 어차피 우리 사이 믿음 같은 건 다 깨졌는데 이런 건 확실하게 해도 하지 않겠어? 왔어? 남편 출국은 잘 막았고. 이 쓰레기 같은 자식. 제비서 들어와. 제비서? 제가 그게 뭐 하는지야. 이거 안 나? 이거 안 나? 이 쓰레기 당장 치워버려. 다시는 내 앞에 뛰지 않게 제대로 처리해. 예. 이거 나. 야, 야, 구세요! 아, 이래 흙 가들아. 야, 빨리 끝내. 뭡니까? 구세경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주태수와 함께 만든 페이퍼 컴퍼니 자료입니다. 비자금? 네. 구세경이 페이퍼 컴퍼니로 탈세한 금액과 구체적인 내용이 이 안에 전부 들어있습니다. 비자금으로 빼돌린 금액은 약 600억 정도 됩니다. 600억? 세아가 왜 이래? 세아가 정신 차려! 세아가 왜 이래? 세아가 어느 집을 옮겨?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아무래도 일사병인 것 같아요.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먹고 끌어 앉아 있었더니. 세아가! 세아가 괜찮아? 세아가! 이 정도면 제가 어머님 편이라는 거 확실히 믿으셨겠죠? 제가 이번에 어머님 도와드렸으니까 앞으로 저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저 내치지 마시고 제 편 꼭 들어주셔야 돼요, 어머님. 그래, 알았어. 그럼 그 증표로 어머님이 갖고 계신 압구정 빌딩 저 주세요. 뭐? 며느리 핑계로 눌러앉을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가! 절도로 어딜 나가란 말씀이세요? 회장님, 종이든 하냐든 상관없어요. 내쫓지만 않으시면 저 이 집에서 평생 미쓰리로 죽어도 좋아요. 글래 씨. 이렇게 사정하잖아요. 그냥 한번 봐주세요. 예전에 미쓰리 시절로 돌아가서 숨죽이고 살면 이 집 해댈 거 없잖아요. 앞으로 절대로 내 눈에 띄지 말고 없는 사람처럼 살아. 아저씨! 아이고 우리 홍 씨! 참. 박운자 씨. 나 알아보겠어? 누구?
오랜만이야, 사군자 씨. 아, 아니 이름을 잘못 가르쳐줬더라고. 잘 지냈어? 이계화 씨? 보고 싶었는데. 일단 과일부터 드시고 계세요. 식상 금방 차릴게요. 그래, 무리하지 말고 올라가 쉬어. 응? 네. 홍시야. 과일 먹자. 네.